안녕하세요. 저는 M2433 박마격학의 이해와 응용 수업을 강의하고 있는 심기동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박마격학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박막은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 디바이스,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 표면 보호 코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박막 증착, 패터닝, 그리고 기계적 물성 측정 등 기계공학 관점에서 중요한 토픽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막의 기계적 고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본 과목의 선수 과목으로는 학부 2학년 때 수강하는 고체역학, 그리고 학부 3학년 때 수강하는 응력해석 기초 수업이 있습니다. 응력해석 기초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에도 본 수업에서 초반부에 Mechanical Fundamentals 그리고 Tensor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쫓아오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수 과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본 수업에서는 고체역학과 응력해석 기초에서 배운 기초 지식을 실제로 박막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고체역학 또는 MEMS 분야 수업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수업에서는 박막을 증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 Physical Vapor Deposition 방법 중 Sputter Deposition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Evaporation 방법과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다음으로 증착된 박막을 패터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MEMS 공정 방법들과 연관지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 제작하고 있는 기계적 물성 측정 샘플을 예시로 들어서 샘플 제작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미케닉스 파트로 넘어가서 박막의 기판 위에 증착된 후 박막에 걸리는 응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응력 측정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증착 과정에서 응력이 발생하는 물리적 원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노 인덴테이션을 이용하여 박막의 물성을 측정하는 방법,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 압축 인장 시험 방법 등을 배운 후에 기계적 물성이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에서 변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본 수업은 슬라이드에 제가 직접 필기를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필기한 내용은 수업을 마친 후에 온라인에 업로드되고 또 추가로 필요한 수업 자료 또한 업로드합니다. 문제풀이 숙제가 한 학기 동안 총 7회 정도 나가고 프로젝트는 없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회 정도의 랩투어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실제 박막 증착 과정, 박막 MEMS 공정 과정, 그리고 기계적 물성 측정 과정을 눈으로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번 때 수업이고 내용이 생소해서 학부생들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으나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학부생들의 이해도가 대학원생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본 수업은 고체역학, 실험역학, 마이크로 나노 소자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수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체역학 지식이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 박막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